5월 10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손 들고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세상을
죄라고 말하죠. 그리고 잠언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런 세상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런 세상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런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잔혹하죠. 그리고 동시에 매력적이고 또 강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음녀의 입을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음녀의 입은요, 꿀처럼 달콤하고 또 기름처럼 미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삶의 많은 부분이 망가지거나 돌이키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힘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한 음녀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녀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거죠. 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뿌리치기 어려운 부분들로 유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유혹을 이기려면 먼저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꿀처럼 달콤하게 들리고 기름처럼 미끄럽게 하는 음녀의 말이 들리지도 그리고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음녀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점점 가까워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이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에 유혹을 이겨내고 멀리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것,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없는 것,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소망한다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이고 내 생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됐든지 또 삶의 여러 가지가 됐든지 간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음녀를 쫓아서 음녀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